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작업하겠습니다. 우선 화면과 같은 새 형태를 그린 다음에 심벌로 등록을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펜툴을 사용해서 온통 부분과 꼬리 부분을 먼저 그려주십시오. 자, 여기서 펜툴 사용 요령은요. 펜툴로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리시고요. 곡선을 연결해서 그리다가 커브가 다른 다음 세그먼트를 만났을 때는 먼저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커브를 전환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배의 몸통 형태와 꼬리 부분을 그려서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꼬리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면서 복사하겠습니다. 회전 축을 클릭해 줍니다.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Ctrl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해 줍니다. 중간에 꼬리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너비만 확장하겠습니다. 오른쪽 고정점에 축을 지정해 주시고요. 너비만 늘려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4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캐스파인더에 유나이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테두리 색상만 있는 상태로 펜툴을 이용해서 면을 분할할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디바이드로 면을 분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서 배와 머리 부분에는 제시된 컬러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몸통 부분에는 그라데이션을 넣어 줄 텐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면에 적용하시고요. 리니어 0도를 지정해 줍니다. 각각의 컬러스탑에 해당되는 색상도 교재 참조해서 지정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날개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펜툴로 그려서 그림과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데요. 앞서 지정한 그라디언트에서 불필요한 컬러스탑은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삭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적용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리니어 마이너스 45도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왼쪽에 타운을 그리겠습니다. 타운을 그려서 로테이트 툴로 130도 회전하고 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축소하여 카피하시고요. 레이아웃 참조해서 배치합니다. 그다음에 회전축이 있지 않으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 누르면서 복사하여 대부분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요, 정원을 그려서
자, 이렇게 셀렉션 둘러 상단에 고정점을 삭제해 주시면 감긴 눈의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지정된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께와 색상 지정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펜틀을 이용해서 머리 장식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을 그려서 끝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다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변형축을 지정하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면서 복사하고 컨트롤 D로 반복하여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새 형태를 선택하고요. 심볼 패널에 New 심볼을 클릭한 후에 그래픽 심볼로 지정하고 새라는 이름으로 심볼 등록을 했습니다. 자, 등록된 오브젝트 도큐멘트에 있는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쉬로 작업 도큐멘트와 동일한 크기의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210297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배치합니다. 메쉬 툴로 오른쪽 상단, 그다음에 왼쪽 부분을 클릭해서 그림과 같이 메쉬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양갈라는 흰색으로 각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지정한 후에 그림처럼 핸들을 조정을 해 주십시오. 플러스가 나왔을 때 클릭하게 되면 추가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핸들의 끝.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코드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 클릭해서 140mm의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처럼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겁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컬러스탑의 값을 각각 지정한 후에 리니어 45도를 지정하겠습니다. 이 원과 동일한 동심원처럼 퍼지는 원들을 만들 텐데요. 이때는요, 도구의 폴라 그리드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 센터 포인트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Width와 Height는 원의 크기와 각계 140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순서대로 10, 0 입력한 후에 OK를 눌러서 여러 개의 원을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의 색상은 K30에 는 EPT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앙에서부터 불필요한 원들은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앙에서부터 세 번째 원과 여덟 번째 해당되는 원을 두 개를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작업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이 되지 말아야 될 오브젝트는요, 선택해서 락을 걸어주겠습니다. 중앙에 3개의 원만 남겨놨습니다. 이 원들의 색상을요, 순서대로 명 컬러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반원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번 140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켜 놓고 작업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원의 센터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OK를 지정하면 방금 전에 그렸던 원과 동일한 크기의 원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의 수직을 지나는 수직선을 길게 그려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하면 좌우가 분리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의 반원을 선택해서 삭제해줍니다. 왼쪽 반원은요,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겁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면 부분에 그림과 같이 좌우의 컬러 스탑을 조정해 주시고요. 리니어 상태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투명도를 조정하겠습니다. 80%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앙에 3개의 원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때도 길게 통과되도록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3개의 원과 함께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분리된 상단 오브젝트의 색상, 안쪽 색상 각각 지정된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분리된 흰색 원은요, 유나이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언락 올로 락을 풀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레코드반 형태 전체를 선택한 후에 그룹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양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 도큐멘트를 통과하는 긴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고요. 각각의 색깔, 테두리, 두께 설정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블렌드의 단계를 지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스텝을요, 15로 설정하겠습니다. 블렌드 자체의 불투명도도 트랜스페어런시에서 70%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러쉬를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브러쉬는요, 데코레이티브의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텍스트 디바이더스에 있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제시된 브러쉬는요, 텍스트 디바이더 13입니다.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펜툴로 도큐멘트 하단에 도큐멘트를 통과하는 하단을 그림처럼 이렇게 곡선의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브러쉬에 추가된 텍스트 디바이더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FPT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페시티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70%를 적용해 주셔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배치할 별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그림과 같은 오브젝트를 제작을 할 겁니다. 도구에서 스탑 툴을 선택합니다. 도큐멘트 클릭해서 30, 25, 7을 차례대로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별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40% 유니폼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축소하고 컨트롤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컬러를 각각 지정해 주시고요. 그림처럼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글씨를 먼저 입력해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정된 글자의 속성을 설정해 주시고요. 두 줄 입력일 때는 문장의 가운데 정렬, 얼라인 센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이틀로 색상의 밝길 단어는요, 한 단어는 더블 클릭하면 블럭이 설정됩니다. 해당되는 컬러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하단에 피코크 플라자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해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볼을 적용할 텐데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저장된 심볼을 등록된 심볼 3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에 클릭해서 필요한 개수만큼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심볼 사이저 툴을 사용해서 심볼의 크기를 줄일 인스턴스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크기 조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은요, 심볼 Shift 툴을 사용해서 화면 레이아웃에 최대한 맞게 이동하여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전은요, 스피너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색조는요, 심볼 스테이너 툴로 먼저 할 일은 명 컬러를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해서 해당되는 심볼의 인스턴스에 클릭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볼 스크래너 툴을 사용해서 불투명도가 적용될 부분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에서 디자인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광고 디자인의 타이틀에 해당되는 클래식 뮤직을 입력을 해주고요. 왜곡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제시된 문자 속성대로 지정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글씨를 왜곡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프리뷰를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제시된 형태랑 비슷한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Arc Raw에 해당되는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25%. 하드렌탈 리스던션은 없습니다. 25%를 적용해서 문자를 왜곡하고, 자, 그림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체크하시고요. X와 Y 옵셋 이동거리는 2를 해주시고요. 블러 번지는 정도는 1.5를 적용해서 그림자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10297을 입력하고요.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